아이고, 당근 배도 고프겠지. 이렇게 응가를 많이 싸놨으니. 똥을 왜 이렇게 많이 싸놓았죠? 많이 먹었으니까. 기니피그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깨끗하게 청소하자. 통통한 밥알 같은 기니피그 응가를 치우는 건 이제 아주 쉬운 일. 너 엉덩이에 똥 묻었어. 어떡하지? 짜잔! 어떡하긴요. 목욕을 하면 되겠죠. 먼저 미지근한 물을 넣은 세세야 두 개를 준비합니다. 샴푸를 조금 넣은 비눗물과 헹굴 때 쓰는 깨끗한 물 이렇게요. 아, 기니피그가 빠지지 않게 물은 조금만 넣어주세요. 자, 그럼 기니피그를 깨끗하게 목욕시킬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볼까요? 일단은 비눗물에 넣어야 돼요. 너는 자꾸 해. 빨리 해, 진세라. 너 지금. 야! 아, 얘 좀 봐봐. 자꾸 나가잖아. 아야. 진세라. 쉬운 일이 아니야. 얘 보고 싶게 싫어나 봐. 해야 돼. 네, 해야 되지. 다 힘든 것 같다. 방울 걸러 저러다. 그러게. 얘가 여기 가만히 있어가지고. 거품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잘 헹궈준 다음. 자, 됐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죠. 기니피그 목욕의 마무리를 위해서. 수건으로 물기를 다 닦아내면 드라이어로 말리기. 요란한 소리와 뜨거운 바람에 기니피그가 놀라지 않게. 일단은 쓰다듬어가지고 진정시켜야 돼. 얘가 자꾸만 드라이기만 하면 진정할 거야. 무조건. 우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기니피그를 배려해주는 친구들. 그래도 물기를 대충 말리면 안 되는데. 너는 엎드려야 돼. 엎드려야 돼. 이렇게 나를 감싸주자. 얘들아, 우리 모두 다 시켰다. 축하해. 와, 예쁘다. 근데 모두 시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맞아. 한편 긴급 백열등 솔루션을 받고 있던 도마뱀은 잔다. 소심한 친구 잔다. 만지던 말던 계속 자는 중. 사실 도마뱀은 주위의 열을 흡수해야 체온이 올라가는데 꽃샘 주위에 된통 당한 사바나 모니터는 야, 나 제대로 움직이려면 열 좀 받아야 돼. 밥 먹을 시간이야. 내 양배추 왜 이렇게 잘 먹으냐? 야, 씨앗이랑 함께 섞어 놓으면 더 잘 먹을지도 몰라. 이제 잘 더 먹네. 그래, 나도 씨앗 좋아한다고. 아이고, 떨어졌잖아. 감질나서 못 참겠네. 씨앗 좀 더 가져와봐.
어이 소년, 씨앗 좀 가져와 볼라오. 플리즈. 주고 싶구나. 나연아, 우리 나눠서 주자. 현재야, 내가 몇 개 줄게. 결국 선재가 준 해바라기 씨는 단 두 알 뿐. 배고프다고. 뭐야. 씨앗 전쟁에서 이긴 기니피그 짝꿍들은 배불리 먹어라. 먹는 건 좋은데 우리 너무 좁지 않냐? 너는 밖으로 좀 나와.